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저희 하우스 안에도 초록둥이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나. 지금 햇빛이 거의 없잖아요. 햇빛이 거의 없고 계속되는 비, 장마? 장마로 인해서, 장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기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 하우스 안쪽의 아이들도, 와, 다 초록둥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완전히 아시겠죠? 오우. 저희 오늘은 여기 하우스 안쪽에 요쪽 편에 끝에 쪽에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 자, 눈맞춤 시작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예, 연두연두빛의 샹그릴라 좀 보세요. 샹그릴라가 제가 올 봄에 두 개를 드렸어요. 요쪽에 하나 있고 저쪽 반대편에. 반대편에 샹그릴라, 저 초록 색깔 가운데 보이는 아이, 그 아이가 샹그릴라예요. 이 아이는 완전히 목질화가 안된 아가를 데려왔던 싱싱한 애기고, 저쪽에 있는 아이는 그나마 목질화가 살짝 되어 있는 아이를 데려왔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들이치는 빗물 먹고 지금 이렇게 빵빵해진 상태예요. 샹그릴라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캉캉입니다. 캉캉 두 포트 제가 합식해놨던 아이들인데, 아이고 이렇게 프릴이 이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팔리나고요. 요 아이들은 골드글로우 요 아이들 요렇게 지금 빗물을 살짝 머금고 있네요. 요 아이가 비가 어디서 들이쳤는지 현재 골든글로우 이렇게 크고 있고요. 마커스는 물이 다 빠진 상태. 레드노블 좀 보세요. 레드노블 빨갰던 입장들은 지금 하얗으로 지고 있고, 새로 나오는 입장들은 완전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레드노블. 그리고 요 블루엘프는 제가 목둥이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심어놨던 아가들인데, 목대 아가들 요쪽에 아가들이 많이 큰 상태예요. 지금 현재 블루엘프는 요렇게 초록둥이가 되었고요. 요 아이는 오팔문이라는 프릴 종류 아이예요. 요 아이 새 입덜 나오는 모습이 귀여운데요. 라인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도 그렇고, 오팔문이라는 아이고, 요 아이는 홍매화죠. 홍매화도 이렇게 뿌리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 홍포도가 요쪽에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 요 아이가 한 4년차 된 아이죠. 올여름에 이쪽 편에 입장들이 조금 무너졌어요. 지금 현재는 홍포도 이런 모습이고요. 그 앞에 요 아이 데비철아 좀 보세요. 데비철아는 보라둥이들 저기 여름에 이쁘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고 꽃대가 이렇게 막한 뭉탱이 올라와 가지고 한 뭉탱이 꽃대를 보여주고 있는 데비철아예요. 데비철아에서 여기 쌩얼 쪽에 꽃대가 나온 건데, 요 꽃대는 제가 꽃을 좀 보고 싶어서 아직 잘라주진 않았어요. 아직 잘라줄 단계도 아니고 현재 데비철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일본 백미라는 아이, 새 입장에도 나오고 있나요? 아직 안 보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일본 백미 이렇게 크고 있어요. 미니벨 금이고요. 미니벨 금도 이렇게 크고 있고, 아 로비틴트 이 아이는 멀티카울 립스틱이라는 아이예요. 멀티카울 립스틱도 막 목대가 완전히 고목이 된 아이고, 여기 동그리 요 아이는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요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인데 잘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을려심철아. 코끝이 빨갛게 예쁘게 물들었던 을려심철아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연두연두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요 레모넨라임철아. 레모넨라임철아도 철아의 입장들이 조금 하엽이 많이 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성장해주고 있고요. 요 아이도 분갈이 해준 지 한참 돼서 분갈이를 한번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가을에나 해줘야 되겠죠, 뭐. 요 러우는 성장세가 많이 커요. 두 포트 제가 합식해놨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화분을 넘치고 있어요. 이쪽 편으로. 이렇게 넘치고 있어요. 러우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거는 바론 볼트라는 아이의 꽃대예요. 꽃대가 이렇게나 올라와서 지금 이제 아직 피기 전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초점이. 바론 볼트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 거기 뒤에 이 아이는 플레임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분지를 하면서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가들을
저기 군생이 많이 이루어진 아이죠. 조금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보다 좀 작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멋진 모습, 입장들도 많이 짝뚱해졌고, 지금 현재 플라임이라는 아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 요것도 빨간 포트 아이들 제가 사다가 합식해 갖고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 잘 크고 있고요. 여기 누다. 요 누다도 빨간 포트 아이들이죠. 사다가 이렇게 키우고 합식하고 막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요거는 파피스 로즈 철화예요. 파피스 로즈 철화에서 한쪽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입장들 새로 내어주면서 잘 크고 있고, 이 아이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인데 미니벨 금 같아요. 근데 요 미니벨 금하고 또 다른 모습이죠. 요 미니벨 금하고 또 다른 모습이에요. 미니벨이라고 해서 제가 데려왔는데 이렇게 라인도 그렇고 입장들이 조금 아무튼간에 특이하게 크고 있는 미니벨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잔이라는 아이. 잔이 제가 하엽을 좀 떼줬더니 깔끔한 모습 이렇게 크고 있고, 요 아이는 실크베일이에요. 실크 베일도 분갈이 해주고 나서 이렇게 조금 영양가를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에게리아 두 포트 합식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도. 그리고 요 춥소철아, 아요 춥소철아 분갈이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못 해줬네요. 분갈이 해주려고 이제 또 찾다 보면 또안 나타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지곤지라는 아이, 연지곤지라는 아이도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고, 세상에 이 여름에 요 푸베센스 물듬 좀 보세요. 요 푸베센스 물듬 자체가 별로 안 빠지고 지금 현재도 요런 모습이에요. 푸베센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랑스러운 푸베센스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피치민트. 피치민트도 제가 하엽을 좀 제거를 해줬더니 그래도 깔끔한 모습인데, 그래도 이렇게 연두연두하지만 그래도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 아란타예요. 아란타 복둥이 입장들 작죠? 작지만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제비라는 아이인데, 몇년 전에 제가 럭셔리다 여기에서 블랙킹이랑 이렇게 주문해 갖고 처음에 럭셔리에서 샀던 아이예요. 아이고, 여기 또 마사가 하나 껴있네. 제비라는 아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어요. 제비라는 아이 보여드리고, 요 아이는 레드펄이라는 아이예요. 레드펄. 요 아이 이제 아인이라는 아이. 워아인이 아니고 그냥 아인이 돼요. 아인이. 그리고 요 아이는 트윈벨이고요. 레몬노 저기 얘가 트윈벨이구나. 얘가 트윈벨이고 라즈베리 아이스. 자리가 바뀌었네요. 하엽 정리해주면서 자리가 바뀌었나 봐요. 라즈베리 아이스, 트윈베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콩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기나분에 심어져 있는 요 아이가 벨라도나, 요 아이가 블루 서핑, 그 다음에 블루 파우저, 레종, 그 다음에 크림티 이렇게 다섯 개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또 귀엽고요. 아마린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 아마린스가 또 하엽이 보여서 제가 하엽 떼줄게요. 아마린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메티스. 아메티스 이름표 컨닝하고 하시오. 영상 찍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날 때가 많아요. 자, 아메티스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메티스 보여드렸고, 데비철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 아이는 수연이에요. 요 아이 수연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 아이들 잘 살아주고 있는 아이들이 오래된 아가들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어요. 올여름 잘 견뎌보자.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마룬 힐이라는 아이. 아이고, 발음이 안 되네, 또. 마룬 힐이고요. 마룬 힐도 여름애가 이쁜 아이예요. 제가 키워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레드노블인데요. 레드노블. 레드노블 들었던 입장들은 다 이렇게 하얗게 지고 있어요. 하얗게 지고 있고, 새 입장들 나온 입장들이 이렇게 연두연두하죠. 그리고 여우별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뽑아줘 버리고, 여우별 잘 크고 있고,
이 와인은 온슬로 묵등이에요. 온슬로 묵등이 이렇게 약간 도리꼬리, 도리끼리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얘 크림테 좀 보세요. 요 크림테가 요쪽에 아란타 자리에 있던 크림테인데, 아가가 이렇게나 많이 컸습니다. 엄마 몸도 이렇게 커, 목질화가 다 돼서 이렇게 목대를 수영으로 자라고 있고, 요 크림티 너무도 예쁘게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카사나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 그리고 달맞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 아이는 슐란이에요. 슐란. 슐란. 요 끈적끈적하네. 뿌리가, 저기 마사를 북돋아줘야 될것 같아요. 상태가. 이상은 없는데 약간 흔들리는 감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러우금이라는 아이고, 여기 파이어필라 여기 꽃대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파이어필라 크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고, 실루엣도 잘 크고 있고요. 마디바예요. 마디바 요 아이들도 합식해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손톱 이렇게 뻘긋뻘긋하게 점찍고 있는 모습이 마디바 이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화이트 미니마예요. 화이트 미니마가 요쪽에가 하나가 입장들이 많이 지금 현재 떨군 상태예요. 근데 목대가 좋질 않네요. 요 아이는 뽑아버려야 되겠다. 제가 영상 끝나고 뽑아버려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 이게 원래 한 몸이었는데 목대 잘라가지고 제가 분갈이에 일부러 이렇게 무닥무닥 해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여기 이쪽에가 입장들이 좀 많이 떨궈졌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클린 스페셜이라는 아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여기 테이블에 요쪽 편의 아가들 보여드렸습니다. 아, 물이 다 빠지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물 빠지면 빠진 대로 이쁘고, 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8월달, 한 달, 7월달, 8월달만 지나가면 또 다시 이쁜 모습 보여줄 거니까, 이쁜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자, 이 지금 장마철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